요요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그룹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미넨협정이라는 게 체결이 되었는데요. 미넨협정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를 독일에 양도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 땅을 그냥 준 거예요. 일단 미넨협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다민족 국가였습니다. 이렇다면 체코슬로바키아 안에는 폴란드인도 있었고 헝가리인도 있었고 독일인, 유대인, 정말 잡탕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1938년에 오스트리아 병합 사건이 일어나고 그와 동시에 게르만 민족주의가 대두되다 보니까 체코슬로바키아 내에 있는 독일인들이 독일로의 합류를 강력히 희망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체코슬로바키아 내에서 소유사태도 발생하고 있었고요. 이렇다 보니 체코슬로바키아와 독일 간의 갈등이 격해지는데요. 여기서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당시 체코슬로바키아는 영국과 프랑스의 독립보장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체코슬로바키아와 독일이 전쟁하면 영국과 프랑스도 자동으로 전쟁에 참전하게 될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 때 악몽이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뭐 한 세대가 그냥 날아가 버렸으니까요. 거기다가 전쟁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체코슬로바키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바로 미넨협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역사에서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텔란트가 독일에 넘어가 버렸고요. 폴란드나 헝가리도 체코슬로바키아의 땅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보통 느그 시대의 평화라고 하죠. 물론 1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너무나도 막심해서 좀 이해가 되긴 하지만 만약에 영국과 프랑스가 진짜 전쟁을 각오하고 미넨협정을 엎어버렸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당시 독일은 미넨협정이 결렬됐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고 체코슬로바키아에 침공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녹색 작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작전에 따르면 42개 사단 정도를 체코슬로바키아에 투입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작전이었는데요. 독일 입장에서도 마냥 쉬운 상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독일에 비해 약한 나라이긴 해도 상당히 중공업과 총기 산업이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체코산 무기가 세계에서 알아주고 있죠. 거기다가 당시 체코슬로바키아군의 전차 같은 경우에는 독일군의 전차를 능가할 정도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경 요새가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서 독일군이 고전을 면치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독일에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바로 오스트리아와 루프트바페 그리고 자유군단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진작 독일에 합병을 당했는데요. 여기에 있었던 방어선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침공 당시에 나치 작전처럼 우회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공격하면 체코슬로바키아가 양면 전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체코슬로바키아 공군과 독일의 공군인 루프트바페의 전력을 보면 독일이 압승입니다. 그래서 공군력에서 확연하게 밀릴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내에서는 3만 명 규모의 자유군단이 체코슬로바키아 내부에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얘네들이 전부 다 독일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독일 도와준답시고 관공서 공격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전쟁을 하면 얘네들이 더 날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를 무난하게 점령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당시 독일 군부는 대전을 반대하고 있었어요. 아직 준비된 것도 없고 내부에서도 체코슬로바키아와 전쟁을 하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가 개입할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되면 독일이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독일 군부에서는 미넨협정이 결렬된다면 체코슬로바키아를 공할 테니까 역으로 쿠데타를 해서 전쟁을 막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군부가 동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융커라고 해서 프로이센 귀족 가문 출신의 왕당파들이 국방군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서 웬만하면 쿠데타가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하기도 전에 개전을 막아낼 수도 있고 히틀러도 막아낼 수 있죠. 하지만 새로운 시대는 또 여기서 시작할 겁니다. 사실 이 쿠데타 이후의 계획이 전무합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성공 이후의 계획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독일이 좀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부가 과연 국가 주도권을 잡고 실질적 통치를 행할 국민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군부가 쿠데타에 동조했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걸 동조할지도 미지수고요. 당장 자유군단 같은 곳에서 나치에 미쳐있어서 테러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나치의 최고 수장인 히틀러를 몰아낸다? 글쎄요,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닐 것 같네요. 그래서 독일은 완전히 질서가 무너져내린 사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큰 혼란이 다가오게 될 텐데요. 항상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우면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미 나치당이 몰락해서 독일 내 극단적인 성향의 정당이 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아직 공산당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쿠데타 이후에 전국 수습을 하지 못한 채 공산당에 의해 나라가 넘어가는 최악의 경우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시간은 10년 넘게 걸리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진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에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소련이야 땡큐죠. 독일이 공산국가가 되었으니 양방향에서 폴란드를 압박하고 점차 공산세력의 영향력을 넓히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유럽에 개입할 가능성을 없애버렸으니까 향후 냉전시대 때 소련의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완전히 초강대국이 된 시점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초강대국의 타이틀을 계속 영국이 거머쥐고 소련과 냉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겠네요. 네, 오늘은 미넨협정이 결렬됐다면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옹!